오늘 아침은 특별한 핸드드립 커피를 한잔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소아나무 언니네에서 선물을 주셨는데, 첫 사용 후기? 네. 소아나무 농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해요. 참깨, 그다음에 뭐 호박, 고추, 도라지, 양파, 그다음에 소도 키우고. 네, 소아나무 농장이라고 한 이유는 나무를 좋아하셔가지고 집도 직접 나무로 지으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렇게 농한기 때, 농번기 바쁠 때 말고 좀 한가할 때, 겨울에는 나무를 직접 입찰을 경매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스푼이라든가 도마, 주걱 이런 걸 만드시는데요. 솜씨가 대단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커피 스푼 딱 10g. 감사 감사.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언니가 내 이름도 딱 짜잔 정옥순. 요거 동이에요, 동. 그래서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럴 때는 핸드드립을 한번 해줬어야지. 깜빡했네, 내가. 그래서 핸드드립은, 오늘 커피는 보통은 이렇게, 아, 커피 향이 좋다. 이런 걸로 썼죠. 이런 걸로 썼는데, 안을은 좀더 멋진 이걸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잔을 먼저 데우느라고, 드리퍼랑 다 준비했고요. 장, 종이 필터, 커피 필터. 딱 10g. 이거 리본도 떼기 아까워. 그냥. 장, 10g이니까 깎아줘야죠. 누구랑 같이 한잔하면 좋겠네. 근데 아침이라. 오늘의 커피는 케냐 AA. 짜잔. 톡톡톡 털어서. 이제 내리기만 하면 돼요. 나를 위한 커피를 한번 내려봐야지. 정말 오랜만이다, 핸드드립. 나름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요자예요. 바리스타 자격은 벌써 꽤 됐네요. 2011년에 땄으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서 고정이 안 되는구나. 자, 좀더 멀리. 핸드드립은 사실 따로 뭐 일단 뜸을 먼저 들여야 되는데, 이게 커피가 잔을 먼저 데우고 그다음에 아침부터 달콤한 쿠키도 준비했습니다. 도마 참 예쁘죠? 만져보면 다 부들부들 보들보들. 캄포도마 같은 경우는 향이 좋아서 이게 핸드 드립용으로 전에 해놓은 건데, 커피 내려오는 소리. 딱한 잔. 커피 내려올 동안 감상 좀 해볼까요?
이 나무 종류를 알면 내가 좋은데 나무 종류를 몰라요. 얘가 어째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 잊어먹었다. 근데 이 느낌 질감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 나만의 커피 스푼. 티스푼. 요즘은 이거 내가 가끔씩 커피 콩 볶을 때 사용했던 거. 이거는 주걱. 이 도마 만드는 거보다 이 주걱 하나 만드는 게 정말 더 힘들대요. 이거는 그냥 샌딩기가 없어서 그 직접 다 하시거든요. 나도 오늘은 잔 데우느냐고. 마셔볼까? 드립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그거 같아. 조금 더 맑은? 그다음에 그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좀 진하기도 하고 텁텁한 맛이 있는데, 내 이걸 손에 잡고 있었구나, 마이크로. 드립커피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한 잔. 오늘은 커피 계량컵 언니가 선물 준 기념으로 아침부터 분위기 좋은 브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빵을 좀 맛있는 걸 사올 걸 그랬네. 케냐 AA 같이 하실 분? 아니야, 이젠 사회적 거리 때문에 오시면 안 되겠다. 저 혼자 얌전히 할게요. 우리 핸드메이드 코너. 코너 속의 코너. 핸드메이드 코너. 자, 수아나무의 작품 3개로 퐁당. 다음에 농장에 가서 요거 작업하는 거 한번. 한겨울에, 지난겨울에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예쁘죠? 캄포 향기는 참 좋은 것 같아. 캄포 도마 향기는. 이거는 빵 도마. 빵 도마. 잘 다뤄야 돼. 자, 오늘은 캄포도마 이야기였습니다. 캄포도마 이야기가 아니라 소아나무 농장의 이야기. 자, 저는 이제 얌전히 앉아서 커피 한잔 할랍니다. 땡. 예쁘죠? 나만의. 나만의 브런치, 모닝 브런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